있습니다. 소화기를 뿌리고 화염병이 날아옵니다. 3년 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교회 건물을 비워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법원의 명도 집행을 폭력으로 막았습니다. 쇠파이프는 물론이고 화염 방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3년이 지나 법원은 폭력에 가담한 신도 14명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면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본 겁니다. 정광훈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법원에 돌렸습니다. 우리가 남은 다른 소화기를 가지고 같이 대항한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항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놓기 때문에 내 큰 증거를 내겠다고 했더니 이 판사가 두려워해서 일주일 만에 선고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음모론도 등장했습니다. 민노총에서 추천한 최우수 판사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사건에 배당을 딱 시켜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은 해당 판사를 추천한 적도 시상한 적도 없습니다. 판사님, 나 당신 판사님 고발하여 용서 안 할 거야. 재개발 조합은 늦게나마 나온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교회 부지를 아예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